박사님,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운 곡들인데요. 목사님, 이 아름다운 곡들을 다 작곡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스. 예, 다 작곡을 했는데 네. 예, 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좋은 싱어나 뮤지션들이 와서 부르니까 훨씬 돋보이네요. 저는 오늘 하루가 사실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는데 이 곡을 들음으로써 해서 참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됐거든요. 아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께 가득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작곡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작곡은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부터 예, 작곡을 한것 같고, 제가 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외국에 갔다 오시면 꼭그 옛날에는 레코드판이잖아요, 큰 거. 그걸 사가지고 네. 오셔가지고 늘 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예, 그 모차르트 음악부터 시작해서. 저는 뭐 틀어놓으시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음악이 예, 생활이셨군요. 아버님은 이제 네. 음악 뭐 이렇게 잘 하시진 않는데, 네. 예, 잘 하세요 또. 예, 근데 듣는 거를 아주 잘하시고 네. 너무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피아노를 연주하는 문영애 교수님은 어렸을 때 저희 그 집에서 같이 있으셨어요. 아, 예, 그래요? 같이 있으셨는데 네. 하숙하셨는데 돈안 네. 받고 예, 하셨는데,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아노를 치시는 거예요. 아침에 뜨면 다다지 다다다 다다가 저녁에 잘 때도 띠디 다다다다 하고 자. 그래서 제 음악성이 아마도 그 어렸을 때의 영향력. 영향이 컸다. 그래서 네. 나중에 아버님은 저보고 항상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 나는 공부도 못하고 바보 같고 뭐할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요? 대학을 졸업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 네. 나도 할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곡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600곡에 달하는데, 그중에는 이제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밴드 음악까지 또 피아노 3종의 오케스트라까지 전부 작곡하고, 지난 10월 23일에는 감사하게 뉴욕 카네기홀에서 제 곡이 또 연주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시네요. 600여 곡이 넘게 작곡을 하신 거죠? 네.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동요까지. 예. 카네기홀에서는 어떤 곡이 연주됐어요, 그건 오늘 목사님? 옥합 합창단이 하게 아, 되는 경배합인. 하늘을 향하여 하는 아, 마지막 그래요. 곡. 예. 네. 목사님,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제1회 김연기 목사 창작 발표회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의미도 굉장히 클것 같은데 그 네. 의미랑 한번 인사 말씀도 같이 네.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추운 날씨에도 부족한 사람 창작 찬양 콘서트에 오시게 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제 아버님 네팔 선교의 밤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에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인생이 쫙 펼쳐지시고 늘 행복하고 기쁜, 그래서 이 밤에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그 드러머도 나오지만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10일씩 금식기도 하고 이 모임을 시작하고 일주일 3일 금식기도 하면서 이 모임을 시작했어요. 이 젊은이들이, 사파란 젊은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고, 돈을 원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 자비 들여서 와서 함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생명의 밤으로 맞이하시면 정말 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이 귀한 자리 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주 이제 두곡 들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곡하고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은 제가 연세대학 다닐 때그 기독교 서클룸에 들어갈 때그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옆에 우윳빛 커튼이 이렇게 두려져 있었는데, 그때 제가 탁그 기독 학생 연맹 그 사무실을 들어갈 때그 십자가가 제 가슴에 부딪혀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모습, 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그 운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 단계로, 그래서 거기서 15분 만에 지금 한기수 부총장인, 저기 연대 연세대학교 부총장이신데 그분이
받아 쓰고 제가 기타 치면서 한 15분 정도 걸려서 이 노래 만들었고, 탕자처럼은 제가 탕자니까 예, 그 탕자인 제가 어머니 앞에 돌아오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발표한 지 한두 달 만에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아, 참 동요 같은 곡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됐구나 그 생각. 네, 우리 지금 다 함께 같이 하는 거죠? 네, 같이 이제 동영상 하면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 목소리를 넣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 영상 그림들은 제가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찍은 것들입니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곡은 원래 2절 3절을 작사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2절 3절을 작사 넣었어요. 이번에는 새롭게 2절 3절을 2절을 넣었습니다. 제가 당자처럼 방황하 곡이 김용기 목사님께서 작곡하셨다는 것을 알고 참 귀한 곡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목사님께서 저 차비 주신다고 했는데요. 목사님 저 좋은 곡을 작곡하시는데 다 보태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목사님의 그 작곡으로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김영기 목사님께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와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또 시인이시기도 하고 사진작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음악 작곡, 조금 전에 들으신 주님 가신 길과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또 내가 산을 향하여, 여호와 나의 목자 등 다수,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뉴욕 카네기홀에서는 하늘을 향하여라는 곡이 연주되기도 했고요. 기악, 중창, 합창, 성악,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작곡하셨습니다. 김영미 독창회 등 수 없는 콘서트를 기획하고 연출하셨으며, 합창지휘 20년에 북미주 캐나다 극동방송 복음성가대회를 개최하고 주관하셨고, 어느새 이민목회 20년이세요. 현재는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 및 사이버 선교사역을 활동 중이시고요. 뮤지컬 장군 우리아 시나리오 및 음악 창작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음악들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무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이혜선님의 판타지아 G 마이너,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현수덕님의 여호와여 내가 부르니, 그리고 장인미님의 예수 나의 구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연주 들려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기 목사님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모셔볼까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무대가 그 Q코드라는 악기가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Q코드가 어떤 악기인가요? 아, Q코드는 제가 한 1,000명의 그 수련생들을 가르친 일본 스즈키에서 만든 악기입니다. 아, 제가 피아노도 이제 가르쳐봤고 또 기타도 가르쳐봤고 또 바이올린도 저 해봤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봤는데 악기 하나 연주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Q코드는 5분이면 네 줄 가까이를 연주할 수 있고 한두 달 하면 웬만한 곡을 이렇게 반주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처음엔 쉬운데 나중엔 또 어렵지만 다른 기타는 1년, 2년 걸리고 그 다음에 피아노도 참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악기는 손쉽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반주자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배우셔가지고 개척교회에서 주일날도 하고 새벽기도에도 하고 그래서 한 1,000명 가까이 배웠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남은 분들인데 예. 이제 초급반하고 이제 끝마친 분이 한 1,000명 되고 중급반 한 분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예, 다들 바빠서 못 오고 그 중에서도 끝까지 끈질기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연주회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초연. 목사님 저도 Q코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공짜로 하나 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예, 물론 예, 네. 달러로 받겠습니다. 예. 재능 기부도 가능하겠죠. 네. 네, 네. 목사님 그럼 이번 무대에 별을 따라가는 길, 주님의 사랑이라는 두 곡하고 또 예. 목사님께서 직접 독주도 해주신다고요? 예, 예, 예. 네. 그럼 목사님 좀 설명 부탁드리고 저는 들어가 봐도 될까요? 예. 네. 무슨 설명할까요? 그 곡에 대한 설명, 예. 죄짓 많은 예, 예. 우리 구주. 별을 따라가는 네. 길은 그 동요 같은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요를 만든 곡인데 그걸 조금 이제 어렵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곡은 그 마피아의 인법이 돼가지고 마피아에게 같이 관계돼서 마약을 팔던 소녀가 부모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집을 가출해서 그 크랙이라는 그 마약을 팔았는데 코케인을 담배처럼 마은 거 있어요. 근데 그런 소녀가 결국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제가 밤마다 그 가정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매주 한두 번씩.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차를 운전하는데 먹구름이 콱 끼었는데 대낮에 그 가운데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햇빛이. 그 캄캄한 대낮에 먹구름 사이로 빛이 쫙 오면서 그 캐나다 7번 하이웨이에 그것이 앞에 쫙 비치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눈부시고 신비한 인생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그 소녀가 다시 돌아와서 대학을 하고 지금 굉장히 멋진 남자하고 결혼하고 너무 잘 살아요. 예수 열심히 믿고 예, 그런 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박수로 연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이 정도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력을 조금 낮춰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작은 악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다양한 소리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정말 김영희 목사님을 통한 또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창조와 아름다운 음악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